사진이 남다르다. 사진이 진짜 예쁜 게 많다. 이야. 옷도 많아. 이거 애기 거예요? 아니요, 저건 다 제 거예요. 옷이 엄청 많구나. 대단하다.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. 아, 근데 밥상이 좀... 여기 이게 요즘에 뉴트로예요. 너무 만들어요? 이제 애기들 아침을 간단하게 차려주고 있어요. 아. 아까 이거 서양식이네. 식빵도 안 굽고 그냥 놓는데? 야, 저게 되게 특이하다. 아메리칸 스타일의 양은님 정도 반칩니다. 성진. 입 이렇게 벌리고. 성은 사부는 안 돼. 형아, 멈춰. 성진이. 네? 빵도 먹어? 네. 네. 성찬아. 응? 근데 너 왜 이거 멈춰? 뭉치면 꺼져, 그치? 뭉치면 꺼져, 그치? 먹어. 먹으면서 봐도 돼? 응. 같이 볼 거니까. 뭔가 애가 세 명 같아. 방, 그치? 딴 거 보자. 야, 민영아, 나 다 씻어. 어, 나 씻을게. 먹고 있어, 엄마 씻고 올게. 안 돼. 저는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패션 쪽에서 쭉 일하다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남편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. 맞벌이는 둘째 아기도 유치원 가면서부터 쭉 해오고 있었어요. 백설기다. 백설기 아니다. 아니, 저봐, 먹는다고 저 먹지를 못하네. 딱 아는 거 지금. 어, 갑자기 막 먹어. 갑자기 먹기 시작해. 다 똑같은 거 같아. 집이 꾼다. 아,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. 어때, 테레비 끄야 되는데. 자, 아빠 보고 먹어야지. 또. 빨리 먹어, 형아처럼. 와우! 서로 이제 일하고 오다 보니까 집에 이제 육아랑 뭐 집안일도 할 것도 많은데 와이프도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청소랑 감리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렇게 알아서 하는 남편들 진짜 별로 없는데. 서로 잘하는 게 서로 싫어하는 일이어가지고 잘 맞고 있는 것 같아. 잘 맞춰주는 거 아니야?